자, 조금 쉬셨나요? 자, 봅시다. 우리 유인물부터 봅시다. 자,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래서 이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조금 더 깊게 나올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우리 이미 이론할 때도 배웠지만 사업을 할 때, 기획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사정하고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그냥 평가하는 건데, 사정할 때 기획팀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이 요 사업 해결할래 라고 해서 기획팀을 먼저 조직을 해. 그리고 나는 그 조직이 사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황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맵 모형. B번에 보시면 SWOT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맵 모형도 시험 문제 나왔고 SWOT도 시험 문제 나왔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계획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말 그대로 전략을 짜는 건데, 대상자에 다르게, 대상자마다 맞는 전략을 짜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를 크게 셋으로 나눠 놨었습니다. 뒤로 가시면, 대상자가 개인적 차원의 전략, 개인의 포커스를 뒀을 때, 그 다음에 개인 간 수준의 전략, 또 하나가 지역사회 수준의 전략, 그래서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지역사회 수준도 다시 세 개로 나뉘죠. 조직,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하나가 정책, 이 세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연습하려고 갖고 왔거든요. 자, 이벤트, 자, 이거 뭘까요? 예,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지역사회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3번 중에서도 지역사회 요인이고요. 자, 지역사회 역량 강화,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지역사회 요인이에요. 지역사회 요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대놓고 나왔네. 옹호 정책 개발.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정책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행태 개선 훈련. 예, 개인적 차원의 전략이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직접 서비스 제공. 개인적 차원의 전략입니다. 6번,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한대요. 네트워크, 개인 간 수준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자생적인 지도자가 항상 나오거든요. 자생적 지도자를 활용하는 거, 역시 개인 간 수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구분했고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자, 23번 볼게요. 23번. 자,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한 건강진 사업에서 건강 역량 요인별 전략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의 지식 태도를 변화시켜. 개인적 요인. 맞죠? 그치? 그러면 친구, 이웃 등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개인 간 요인. 맞습니다. 자, 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직장 회식 문화를 개선하는 것. 이거는 지역사회 중에서도 조직 요인. 네, 맞습니다. 자, 지역사회 내 이벤트. 이벤트가 아까 뭐 있었지? 지역사회 차원이었어요.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지역사회 요인이었거든요. 홍보, 사회 마케팅 활동. 이거 뭐야? 홍보, 사회 마케팅. 네, 이게 정책 요인. 홍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회 마케팅 하면은 마케팅. 이것도 정책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앞에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앞에는 지역사회나 이벤트거든. 이건 지역사회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4번. 자, 그렇게 해서 틀렸고. 요게 이제 이건 하나하나 다 외울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솔직히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 그쵸? WHO의 헬스 21을 발표했는데, 가로하는 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 보니까 알겠어. 우리나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 헬스플랜 2020 기억하시죠? 이거의 목표가 딱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건강수명의 연장, 또 하나가 건강형평성 제고였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억년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야. 다행히도. 그래서 답은 수월하게 골랐을 겁니다. 답은 2번이고. 그러면 헬스 21이 뭔데요? 자, 요거 이제 유인물. 우리 이론에 다 있는 거긴 하는데, 요새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 다 정리했는데, 제일 최초의 보고서 블랙보고서입니다. 블랙보고서. 1977년에 만들어졌는데, 영국하면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제도, 일명 NHS. NHS는 국가가 다 해주는 거죠. 네, 국가가 모든 의료서비스를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업 간에, 그러니까 직업 계층 간 사망률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야? 왜 그래? 라고 해서 이걸 조사해 봤더니, 1, 2, 3, 4, 요 네 개 때문에 이게 다 다르더라. 계층 간 사망률이 다르다라는 걸 발견한 거고요. 결국 불평등을 발견해 낸 겁니다. 그리고, 자, 에친슨 보고서. 자, 에친슨 보고서는 이러한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이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공공정책이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1번에 보시면 모든 아동이 인생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스타트를 우리말한 뭐 금수저, 흙수저 이게 아니라 모든 아이는 다 높은 수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공공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